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 칠판에 뭐 써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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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AI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 저요? 도를 아시니까 네, 안녕하세요. 19살 곽서원입니다.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를 재학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했던 AI는 뭔가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는 AI 인공지능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챗GPT처럼 저희가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그런 게 AI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자동차과학고에서 영어 가르치는 교사 허영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 미래라기보다는 가까운 미래에 AI 활용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는 에듀테크도 모르던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수업 현장을 보면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선생님 정말 많습니다. 협업의 주체가 단순히 인간과 학생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하나의 도구가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둥맘인데요. 저희 큰애는 지금 고2, 둘째는 중3, 마지막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를 셋씩이나 내가지고 애국자 소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교육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AI를 활용해서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알고 계신지? 서훈 학생이 잘 알 것 같은데. 네. 자료조사 같은 거나 아무래도 팀플 수행평가도 과제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위주인 것 같아요. 팀플? 팀플 되게 많이 하셨나요? 대학 때? 그쵸. 조금 해봤죠. 그럼 역할이 뭐뭐 있어요, 보통? 보통 이제 자료조사하고 자료조사 발표할 사람, PPT 만들 사람 뭐 이런 거 나누죠. 그렇죠. 역할 나누고. 그리고 또 석이 없었습니까, 석이? 아, 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석이 있었죠. 또 뭐 있었나요? 디프리 하니까 무슨 돈도 걷어줘. 그렇죠. 뭐. 총무가 있었죠. 그게 재밌잖아요. 네, 총무가 있었어요. 네, 대학교는 총무가 있답니다. 아, 그렇죠. 돈을 네. 항상 걷어서 디프리나 이런 거 뭐 먹고 해야 되니까 총무가 있었어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요즘 팀플하면 기록이랑 발표자료 만드는 애가 필요가 없어요. PPT 만드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 AI 딱 키면요. 네. 모두 다 전사해주고 요약해주고 심지어 그거 가지고 AI랑 토론도 할 수 있어요. 파워포인트도 몇 마디만 툭 치면 파워포인트가 쫙쫙쫙!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준다고요? 네. 너무 편할 것 같은데 너무 편할 것 같죠? 저 이따 쉬는 시간 알려줄게요. 좋습니다. 알겠죠? 아유, 좋습니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선생님이 평상시에 수업하실 때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수업하시는지 궁금해요.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와닿지 않죠. 네. 백문이 불여일견. 보셔야 돼요. 뭘 볼 거냐면 우리 아이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자신의 꿈에 그쪽에 가고 싶은 그 회사 직군이 들어가 있는 영어 광고를 만든 것을 한번 보실까요? 네, 준비됐나요? Searching for information can be a hassle. That's why 저 만든 거예요? 뭐네? 아이들이? 아이들이? AI 활용해서? 네. 몇 살이 만든 거죠? 17살입니다. 와. 그러면 아이들이 그 키워드를 입력해서 대본부터 모든 것을 AI랑 같이 협업을 하는 거예요. 와, 놀랍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잘 쓰시고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활용해서 저렇게 말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이따 우리 같이 해볼 거예요. 저희도 해보나요? 기대되시나요? 네, 궁금해요. 아니신 것 같은데요? 겁도 나요. 겁도 나죠? 네. AI 활용에 있어서 처음에는 언제나 겁이고 그 다음에 재미고 그 다음에 비판이고 그 다음에 성찰인 것 같아요. 딱 언제나 이 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이거 윤사에서 들었던 건데. 아니 근데 새로운 거니까 겁이 조금 나는 맞죠. 것 같아요. 써보고 비판해야 된다. 따라해볼까요? 써보고 비판하자. 그래서 오늘 한번 써볼 거예요. 네. 가정법 해보나요? If. What if? 만약에.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를 달달 외웁니다.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if. 귀 닫았어. 그냥 if 주어, 헤드 가정을 해야 되는 글감이 자신의 상상이라면 이라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상상하는 그 장면을 AI를 통해서 뚝딱 만들어내고요. 그 그림을 보면서 명작을 하면서 웹툰을 만드는 것이죠. 해보실까요? 저희가요? 준비가 되셨나요? 로그인까지 다 둘 다 하셨네요. 네, 네. 네. 원래 여기까지가 가장 큰 힘든 장애물입니다. 우리 상상해볼게요. 이제 누구를 만들 거냐면 스토리 작가의 페르소나를 가진 GPT랑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접으세요. 나는 미래를 상상하는 웹툰을 만들고 싶어.
재밌는 소재 5개. 여러분 백지에서 아 나는 뭐 만들지? 하면 나오지 않잖아요. 네. 추천을 받고 브레인스토밍 같이 해나가는 단계를 한번 해볼게요. 엔터! 네. 우와! 어떠신가요? 자,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생성형 AI니까요. 아... 같은 프롬프트를 주더라도 이렇게 다르다는 게 생성형 AI다. 좀 더 구체화해도 돼요. 내가 연기자가 되었을 때 늘 상상하는 웹툰을 만들고 싶어. 어떤 상상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아, 앞으로 할 수 없는 로맨스를. 그렇죠. 아이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되나요? 와, 너무 좋아요. 처음부터 큰 오디션이 아니라 작은 오디션을 하나씩 밟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컨셉 너무 좋습니다. 우연한 사고로. 그렇죠. 주인공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여주인공을 어머니 이름으로 바꿀 수 있어요. 네. 이 상황, 첫 번째 상황을 그대로 한번 웹툰으로 만들 건데요. 짧은데 원하는 게 나왔고, 긴데 원하는 게 안 나왔죠. 원하는 게 안 나왔죠. 네. 핵심은 이거예요. 웹툰을 누구랑 만들었죠? AI랑. AI랑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했죠. 네. 결국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여러분들이 AI가 만들어준 걸 그대로 썼나요? 아니면 고쳤나요? 고쳤어요. 고쳤어요. 왜냐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처음에 바로 나온 게? 안 들었기 때문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계속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웹툰을 스토리를 구체화하고 자신이 원하는 웹툰을 누구와 AI를 활용해서 AI로 시각적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한번 경험해보신 거 어떠신가요? 아, 근데 좀 신기해요. 이렇게 쪼르륵 나올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AI는 제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뾰르륵 나온다 이거였는데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떠한 거를 작업하려고 할 때는 항상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그쵸. 근데 그 시간을 얘한테 주면서 거기에서 참고하면서 아이디어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AI 활용 교육에서 가장 큰 우려는 창의력을 없애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창의력이 좀 더 AI에게 다 넘어간다고 느껴졌나요? 아니면 자신의 AI를 활용하면서 자극을 받는 게 느껴졌나요? 자극받는 것 같아요. 오, 그렇죠. 네. 저도 자극. 그렇죠. 왜냐면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멈추었을 때 또는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그 선생님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I 활용 교육에 대해서 한 분씩 랜덤 질문을 뽑아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GM 안 넣어도 되나요, 이거? AI 활용 교육이 기대되는 점은? 사실 제가 이제 고3이라서 이걸 이렇게 즐길 수 있을? 그런 건 이제 거의 사라져간다고는 보는데 저도 동생이 있어서 동생이 아마 내년이 고1이 돼서 아마 이 AI에 대해서 좀 더 저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오히려 나쁘게만 쓰지 않는다면 정말 좋은 방법으로만 쓸 수 있다면 상상력도 계속 자극이 되고 생각을 좀 더 넓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그게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제 차례인가요? 네. 하나, 바로 AI 활용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정확히 제가 마치 뽑으라는 것처럼 뽑았네요. 그쵸. AI 활용을 처음 할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재밌어요. 최근에는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요. 몇 개월 쓰다 보니까 내 바보예요. 이게 뭐냐면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AI에게 정확한 명령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최종 결과물까지를 생성해내는 게 교육의 소비자에서 교육의 생산자, 보셨듯이 교육의 검토자까지 가는 게 즐길 수 있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안 뽑은 색깔이 있어. 이거 안 뽑았나? 짠! AI 시대에 잘 적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와. 저도 약간 AI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약간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고 AI를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해보니까 좋네요. 재밌었어요, 저도. 아이들, 학생들처럼. AI 활용 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각자 한번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고3인데도 이렇게 좀 AI 활용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지는 못했었는데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뭔가 저는 정말 현실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할 수 있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제 밑에 있는 뭐 후배들이라든지 제 동생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서 더 다양하게 자기 진로를 자기가 원하는 꿈을 좀 방대하게 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교실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을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 학부모님을 만나서 막상 써보니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말에서 머리를 한 대 탕 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AI 활용 교육도 필요하구나. 그럴 때 교실에서 하는 AI 활용 교육이 더욱더 지지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동안은 AI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막상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해보니까 그렇게 두려워서 떨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면 좋지 방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AI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교육을 받고 다방면으로 활용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에 폭넓은 선택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서와, AI는 처음이지? AI 활용 교육 파이팅!